노스웨스트 준주의 샌딜리 한인 여성 장관이 41대 연방 총선에서 북극권 서부 선거구의 연방 보수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. 이 장관은 지난 1999년 정계에 입문해 3번 연속 주의원에 당선됐으며 2년 전부터는 노스웨스트 준주의 보건사회복지장관, 여성지위 노인장애인 관련 정무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보수당 후보로 지명된 이 장관은 매우 흥분된다면서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가 북극권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데다 한인 등 소수민족 사회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. 처음 이 장관 소식을 한인 언론에 전한 연아 마틴 연방 상원의원도 이 후보가 연방의회에 진출해 한인의 목소리를 중앙 전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 응원했습니다. 한편 이 후보가 출마한 북극권 서부 선거구엔 유권자들이 대략 2만 9천여 명이며 신민당 의원이 두 차례 총선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.